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이종명 책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마츠다 RS7에 이어 9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카 1992년식 아큐라 NXS의 기술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메인터넌스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면 앞쪽에는 히든 램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MR 방식으로 엔진이 운전석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차량의 뒤쪽을 보시면 고속주행 시 다운포스를 유발하는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을 보시면 가로로 배치되어 있고 배기량 2977cc에 V6 DOHC VTEC이 적용되었으며 자연 흡기 방식으로 최대 출력 265마력, 최고속도 270km까지 달릴 수 있는 당시 고성능 스포츠카였습니다. 또한 후륜 구동 방식으로 4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량을 리프팅해서 하체를 간단히 살펴보고 메인터넌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NX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올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날에도 생산의 고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양산차로는 NXS가 세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무게 절감을 위해 서스펜션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더블 위시본으로 장착되었으며 조향 기어 장치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중량 절감 및 엔진의 출력 손실을 줄였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겠습니다. 다음은 냉각수 비중 및 pH값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냉각수 비중값은 정상으로 측정되나 pH값은 불량으로 판단되어 냉각수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냉각 라인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수의 pH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차량은 엔진이 리더십 방식으로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냉각수를 주입하겠습니다. 새로운 냉각수를 주입하였습니다. pH값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큐라 NXS의 엔진 오일 및 냉각수 교환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밖으로 나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보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